강변 유원지로 유명한 뚝섬 한강공원. 요즘 같은 무더위엔 시원한 강바람을 찾아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 공원 한가운데 누워있는 한 남자. 여기 누워있으니까 주변에서 신고를 온 거예요. 어디 아프신 것 같다고. 어디가 아프세요 지금? 병원 가셔야 돼요.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일어날 수 있겠어요? 네? 이거 다 아픈 거. 신발도 없는 데다 다리엔 심각한 상처까지 있다. 여기 앉아요, 앉아요. 처음 보는 상황에 당황한 선다해 순경. 신발 어디 놔뒀어요? 공원에 노숙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런 일들은 늘 있다. 꽤 있는 편이에요. 신발이 없네. 우여곡절 끝에 겨우 신발을 찾고 119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화장실 가야지. 화장실 갈래요? 여기서서만 안 되지. 여기서서. 에이, 하지마. 에이, 화장실 가야지. 되는 거 아니야? 저기 있는데. 에이, 미니스터. 남자의 돌발 행동에 모두가 당황하고. 화장실로 가야지. 오십시오. 병원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병원 모셔다 드릴게요. 일단 다리 치료가 무엇보다 급한데 그때 도착한 119. 119에 인계하고 한시름 놓는 순간. 가만있어. 아니, 연락을 해. 아니, 나를 이렇게 여기서. 갑자기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남자. 주취자에 대해 익히 들었지만 막상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니 당황스럽기만 하다. 본인의 요청에 따라 병원이 아닌 집으로 이송하기로 한다. 자, 둘이 갔다 와. 난 제가 보러 갈게. 네. 네. 아니, 저는 도움을 드리려고 한 건데 이렇게 욕설하시고 폭력적이시니까 좀 기분이 되게 씁쓸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게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밤이 되자 더 바빠진 파출소. 이번엔 잠실대교다. 아, 문 안 열려요. 늦은 밤 한강다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경찰이 도착하자 황급히 도망가는 사람들. 주변을 살펴보는 선다해 순경. 이쪽 낚시 금지 지역인데 여기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행하시는 분들 불편하고 하니까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 신고할 때도 있고요. 여기가 낚시하면 안 된다는 걸 아시는 분들도 신고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잠실대교는 낚시 금지 구역이다. 도망간 자리엔 버려놓고 간 낚싯줄이 어지럽게 엉켜 있다. 이곳 파출소의 관할 지역엔 뚝섬 한강 유원지와 잠실대교,
청담대교가 있다. 사람들이 많고 사건 사고도 많은 곳이라 신고도 많다. 서울 시민들의 휴식처인 한강. 하지만 이곳 파출소 대원들에게는 가장 힘든 일터다. 표현은 센 것 같아. 아, 이거 이거까지 더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택까지. 유난히 바쁘고 힘들었던 오늘 드디어 하루 업무가 끝이 난다. 여러 가지로 출동이 많은 한강변. 이곳 특징에 맞는 다양한 신고 유형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잠실대교 바로 밑에는 가능하고. 잠실대교 밑에는 수영이 가능해요? 네, 안전 도구 두고 가면 안전요. 이제 그런 동호회 연습하면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출동을 나와서 그런 안전 장비가 다 돼 있는지만 체크한 다음에 설명해 주는데요. 제가 사실 첫 출근한 날 첫 그 신고 받고 나간 게 변사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비일비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찰 돌면서 아무튼 좀 유심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 아직도 알아야 할 것이 또 배워야 할 것이 많다. 이곳은 근처에 유흥가들이 많아 늦은 밤까지 유동 인구가 많다. 늦은 밤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아, 이렇게 하고 그냥 치더라고. 그만하면 받으려고 그랬는데 아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도착한 거야 여기까지 지금. 음주한 것 같아, 아무래도. 우리 음주 감지 해보겠습니다, 직접. 우리 선생님 혹시 면허증 있어요? 예, 아, 그럼 면허증 있어요, 근데. 먼저 신고자인 택시기사의 면허와 음주운전을 확인한다. 여기서 우리 애들한테 면허증 없어요? 다음은 사고를 낸 운전자. 사고는 좀 안 했는데? 음주 감지 해보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꽤 높은 수치다. 술 얼마나 드셨어요? 안녕하세요. 한 맥주 반대. 선생님 타고 왔습니다. 아, 네. 내가 타고 갈까? 음주 운전에다 접촉 사고까지 냈다. 거기다 사고 후 도주까지 했으니 죄는 더욱 무겁다. 결국 경찰서로 넘겨진 음주운전자. 순간에 잘못된 판단이 큰 화를 불러오고 말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제 음주 운전자들이 이제 현장에서 신고자가 신고를 하는 사이에 음주 운전자들이 이제 도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자분이 이제 저 사고 운전자분을 이제 같이 잡고 신고를 주신 거라 이제 다행히 무사히. 이제 도망가는 일 없이 저희가 잘 인계를 해서. 마냥 평화로워 보이는 여름 강가. 하지만 그 평화는 일순간에 깨졌다. 바닥에 놓여 있는 칼. 그리고 강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들.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상한 사람을 보았다는 목격자와 강위를 떠다니는 신발. 일단 119 순환 구조대가 현장으로 달려오고 아무리 봐도 자살 시도 가능성이 크다. 일단 다리 아래로 내려와 목격자를 수소문한다. 사진 찍을 때 빵 소리가 났어요. 위에 사정은 모르겠고 그냥 낙하를 그러지 빵 터져서 그때 사람 보고 바로 119에 그냥 신고만 했어요. 그 사이 투신자를 찾은 119 순환 구조대 바로 구조 작업에 들어간다. 1분 1초의 생명이 걸려 있는 만큼 신속하게 구조 작업을 진행한다. 다행히 물에서 건져 올렸지만 아직 생사는 알 수 없는 상황. 일단 구급차로 요 구조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자양경찰서 대원들은 요 구조자의 소지품을 수거해 파출소로 돌아왔다. 예예. 아 그래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대요? 생명에는 일단 지장이 없는데 투신자 같은 경우는 폐에 물이 들어가면 이게 나중에 또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건 이제 지켜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래도 목숨은 건졌다니 천만다행이다. 저희 혹시 뭐 가족이나 뭐 친구나 지인들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예. 아 저희도 지금 방금 통화를 해봤는데 보호자가 지금 따로 없어가지고 일단 저희 가족은 가능할 건데 지금. 아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제 경찰들이 할 일은 소지품들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보호자를 찾는 일이다. 안 좋대. 젖어 있는 것 좀 드리기도 하잖아요. 안 좋은 일 겪으셨는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길 바라는 경찰들의 마음이다. 자살 시도 전엔 여러 징후가 나타나는데 갑자기 자살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거나 신변을 정리하는 행동을 할 때 불안해하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차분해진다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한강변 일대 순찰을 돌던 중 갑자기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생명의 전화로 살고 싶지 않다고 전화가 왔다고 해가지고 또 자살 신고다. 이 다리 어디쯤에 있는 걸까? 빨리 찾아야 한다. 혹시 잠깐만요. 혹시 여기 전화? 저분이가 저분이시래요. 다리 건너편에 있는 요 구조자. 자살 의심 신고에 인근 경찰과 119까지 출동했다. 경찰들의 제지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남자. 아유 위험해서 위험하죠. 아니 무슨 왜요? 네 저쪽에서. 아 알았어요. 만류하고 설득하는 대신 뒤에서 조용히 기다린다.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을 준다. 그 모습을 보며 햇병아리 경찰은 또 하나 배운다. 그 마음이 통해서일까? 남자는 결국 마음을 돌려먹고 순찰차에 몸을 실었다.
그냥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런 생각을 하실까? 그런. 근데 그게 힘든 순간이 있어도 지나고 나면 좀 그게 한순간인데 좀 안타까워요. 유난히 힘든 밤이 지나고 다시 찾아온 아침. 하지만 아침까지도 출동은 계속되는데 신고자는 젊은 두 여성. 어떻게? 얘가 내 오른쪽에 있었고 내 오른쪽을 하면서 내가 안에 큰 짐을 넣어서 그리고 안 했다 실수였다. 걘 어디서 헤어졌어요? 남자에게 강제 추행당했다는 신고자. 네, 여러 군데 있고 그 거기 그 거리에서 그래서 인적사항 연락처 뭐 있어? 연락처도 모르고 이름이랑 나이랑 학번 이름은 아는데 당사자 이름은 모르겠다. 성은 모르고 이름만 안다. 이름만 안다. 일단 논란 신고자를 안정시킨 후 파출소로 이동한다. 이렇게 파출소에 도착하자 긴장이 풀렸는지 눈물을 쏟아낸다. 만지는 여자 X하고 그 학번 안을 그냥 그 끝이야? 학번이면은 네, 학번이 있잖아. 신고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용의자의 범위를 좁혀가는데 다른 그 어떤 사건보다 훨씬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선다의 순경. 얘들 얘기에 준해서 최대한 수사를 해보려고 하는 거지. 진술을 마친 신고자는 일단 귀가 좋지 한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이제 앞으로 생활하면서도 이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고 이런 계속 마음의 상처로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많이 좀 하는데 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아, 예, 아무래도 이제 동생 같은 애들이니까 네 화가 나죠. 뭐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선순경은 잡을 것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범죄자들을. 그것이 바로 그녀가 경찰이 된 이유다. 그냥 저는 되게 처음이라서 무섭고 두렵고 하지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